안녕하세요. 지금이 좋은 여자 박근아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하루, 똑같은 시간을 받게 되는데요. 이 하루를 어떤 분들은 동굴 속에서, 어떤 분들은 밝은 광장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동굴에 있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캄캄해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시간 지나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깥 광장에서 이곳이 좋다고 나오라고 손짓을 막 하면 어떤 분들은 용기 내서 퐁당하고 그 밝은 곳으로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 나는 어둠이 어울려. 어느새 그 어둠 속에 갇혀서 희미한 게 나와 어울려 하고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눈이 부셔서. 그런데 밝은 게 좋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밝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짓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용기 낼 수 있어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가지면서 오늘 시간 출발해 봅니다. 나의 꿈을 말하고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운가요? 무엇이 당신을 주춤하게 하나요? 나약한 자아 때문에 이미 박제화된 삶을 살고 있다면 마음 성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아나운서 박근아. 지금 당장 표현하고 노력하고 달라지자. 박근아의 숨은 자존감 찾기 프로젝트. 부끄러움을 버리고 부러움을 사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박수만 쳐주시네요. 아, 이 웃음 소리는 큰데요. 저는 막 함성 소리도 같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 그건 연습이 안 되셨죠? 오시는데 괜찮으셨습니까? 네. 저는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출발해서 이곳에 왔거든요. 눈이 엄청 쌓인 곳에서 예, 빙판길을 막 이렇게 오늘 엄청 추웠잖아요. 예. 보니까 털부츠도 신고 오셨고 예, 그래서 잘 오셨나 궁금했습니다. 이 공간은 저한테 매우 낯선데요. 여러분들은 낯설시죠? 네. 낯설면 보통 어떤 자세가 나옵니까? 움츠리는 자세. 우와, 연습하신 것처럼. 예, 맞습니다. 움츠리죠. 네. 움츠리고 주눅든다고 하죠. 네. 저도 처음에 이 공간에 딱 들어왔는데요. 일단 기계식 주차장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운전해주는 실장님이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언니? 뭐야? 그러면서 어떻게 기계식 주차장은 처음이야. 이러면서 엄청 긴장을 하는데 간신히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기계식 정말 싫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말을 하자 그랬죠. 언니가 표현하라면서요. 저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고 살자, 표현을 하고 살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좀 잘못된 표현을 옆에서 우리 실장이 예, 부정적이 싫다라고 표현을 해줘서 아,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표현이라는 게 얼마나 살면서 중요한지 많이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피치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제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야, 왜 사람들이 말을 못할까? 그러면서 제 과거도 막 돌이켜봤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좀 부끄러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아요. 딱 한 분. 털부츠 신고 오신 분. 예, 정답입니다. 저는 지금도 엄청 부끄럽거든요. 부끄러운데 저는 하는 사람. 근데 이렇게 말을 배우러 오신 분들 중에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부끄러워서 못해요. 못해. 진짜 못해. 어떻게 해. 너무 부끄러워. 얼굴 빨개지고 막 심장 떨리고. 그래서 줄곧 피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꿈도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이를 들어버렸습니다 하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변을 보면서 관찰하기 시작하니까 부끄러움은 어디서 오는 것 같습니까? 마음에서. 그렇죠. 마음이더라고요. 아, 이분들의 마음의 힘을 길러드리자. 그러면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사람들을 관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스피치로 시작해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낯선 공간에서 제가 이렇게 딱 왔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저도 안 그래도 엄청 부끄러운데 여러분 박수만 이렇게 치셔줍니까? 좀 힘들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거 타고 갔는데 와 이렇게 해주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예, 엄청 좋아서 이 시간이 좀 더
풍성하게 제가 더 말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네. 근데 그렇게 하셨던 거죠. 네. 그럼 저를 어떻게 맞이해 주셔야 됩니까? 한번 연습 한번 할까? 예. 아! 아! 야! 최고십니다. 아, 멋지세요. 사실은 방송이기 때문에 더 과하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반응으로 여러분들이 이분을 열고 나가면 누구를 맞이하시면요. 그 긴장되셨던 분, 힘들어 하셨던 분들한테 그 약간의 그 막 얼었던 마음을 좀 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박근아가 권하는 소통의 3원칙. 마음을 보니까 소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은 말이 하고 싶은 건 소통이 하고 싶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예. 소통의 3원칙을 정리를 해보니 첫 번째가 조금 전에 여러분이 하신 호응하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호응하라. 호응하라는데 이런 분들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니까요. 이건 호응이 아니에요. 이건 호응이 아닙니다. 호응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박수 소리에 소리까지 실어서 고개까지 지금 앞에 계시는 분들 고개까지 끄덕이는 게 진짜 호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진짜 내 말을? 듣고 있으니까 내가 말을 좀 더 술술술 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겨서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듣나? 다시 주워 담아야지? 네? 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상대방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를 때 저는 혼자 막 말하고 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다 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렇죠? 듣고 있니? 듣고 있어?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죠. 아,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앞에 분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호응을 이렇게. 아, 예. 자,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과하게 하셔도 돼요. 왜요? 여기서 과하게 하시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안 되거든요. 여기서 과하게 하시면 밖에 나가서 아, 그래?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요, 제가 하는 대로 조금 따라서 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번 따라 해보시는 거예요? 네. 아! 아! 정말? 정말? 그래? 그래? 진짜? 진짜? 어머나! 어머나! 어떡해. 다 쓰는 말인데. 다 쓰는 말인데, 그렇죠? 다 쓰는 말인데,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을 재미없게 소통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이거 이제 뭐 쉬운 거죠? 네. 쉬운 건데 어떻게 해요? 표현을 해야지. 해야지 내 것이 되고 상대방의 소통을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네. 예, 지금 이렇게 예. 아, 정말? 진짜? 예. 어떻게? 이거를 연습을 좀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부로 아, 이게 중요한 거였던가? 별거 아닌데. 하면서 해보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드러내랍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드러낼 거거든요. 네, 이런 겁니다. 우리 여성들이 만나서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는데요. 직장 내 혹은 가정 내 불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너무 힘들고 엄청 공감하시네요. 예,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 힘들고 시어머니한테 너무 힘들어서 친구한테 막 토를 하고 싶은 게 막 맞아요. 그런 시나리오 같은 세상, 에? 개나리, 염전 막 이런 걸 이렇게 응용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신나게 했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소통의 3원칙 중 1원칙 호응하라를 엄청 잘했어요. 어머, 그래? 진짜? 어떡해? 하니까 앞에 있는 친구가 계속 했어요. 근데 헤어질 때 이렇게 가는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창피해요. 제가 너무 했나? 예, 내가 너무 했나? 어떤 분은 후련했나? 라는 영혼이 맑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예, 보통 생각이 이렇습니다. 후회스러워. 나만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걸 어쩌지? 너무 드러낸 거예요. 예,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어머 그랬어. 듣기만 하고요. 자기 것은 꺼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의 발걸음 속에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다음에 이 친구를 만나면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할 거야. 절대 나 속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래서
그런 친구는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요.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실은 소통이 불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네. 소통의 3원칙 두 번째가 뭐라고요? 드러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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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드러내랍니다. 드러내라. 세 번째, 터치하랍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하시고 이제 그 말 하는 즉시 이렇게 옆에 분을 때리시는 분이 있으셨는데요. 예예. 터치하라가 최근에 정말 중요하구나. 이 공간이 저한테는 처음 온 공간이라서 낯설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 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주눅이 들고 이게 몸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손 한번 잡아주고 어떤 분들은 그래 허그를 해줘요 저를. 네. 허그를 하면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 턱 해제가 되더라고요. 네. 아 그렇구나. 아,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하구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꺼낸 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기 위해서 이 좋은 강연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네. 아주 추운 날씨 속에 귀한 시간 내신 거잖아요. 네. 저와 함께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3원칙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소통의 3원칙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첫 번째는? 호응하라. 두 번째? 드러내라. 세 번째? 터치하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배우면 바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에 속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움과 부러움. 제가 엄청 부끄럽다고 했죠. 네. 그치만 하는 사람. 부끄러움과 부러움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끄러움과 부러움의 차이는요, 한 끗 차이입니다. 예, 엄청 큰 게 들어있는 줄 알았죠? 그 끗을 빼면은요, 부러움이 됩니다. 예, 이제 알았어. 예. 그러네. 그 끗을 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끌을 빼면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표현을 하고 사시더라고. 내가 뭘 하겠노라. 나 이 꿈을 이루겠노라. 부끄럽지만. 정말 이게 일일이 다 물어보면요, 안 부끄럽다고 하는 사람을 한 번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는 안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완전 나 당당. 완전 쾌활해. 하지만 속내를 들어보면 부끄러워. 부끄러워. 하지만 나는 하는 사람. 반면에 너무 부끄러워서 절대 표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그 끈은 조금 이렇게 빼는 작업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빼느냐? 이거예요. 그냥 어색하지만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어색함이 반복되면 익숙해지고요. 익숙함이 반복되면 뭐가 될까요? 습관이 돼요. 네. 능숙해지십니다. 네. 어색함이 반복되면? 능숙해지십니다. 익숙해지고요. 예, 익숙함이 반복되면 능숙해집니다. 부끄러움은 누군가를 의식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저는 직업이 아나운서, 예, 14년 차 아나운서입니다. 부끄러움이 엄청 많던 사람, 책을 읽을 때 막 이렇게, 예, 책과 제 몸이 같이 떨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사람이 아나운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네가 아나운서 될 거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성곡 마을에서 예 나고 자랐고요. 그곳에 지금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저는 장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어딜 가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장수군 대곡리 성곡 마을에서 뭘 했냐면 고추 따고 깻잎 따고 농약 칠 때 줄 잡고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네. 나 이러고 있으면 평생을 내가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스치더라고요. 나 희망이 되고 싶다.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고추 따고 있는 사람들도 나라는 사람을 보고 훗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냥 이런 꿈을 어릴 적에 가졌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TV를 보는데 뉴스 앵커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저거 돼야지? 나 저 직업 갖고 싶다 하는데 세상이 갖고 싶다 그러면 다 가져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네.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마음이 막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아나운서 시험 보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게
엄마는 그 직업은 부자인 집안의 딸들이 하는 거. 그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다. 말도 안 된다. 너 분명히 떨어질 거, 마음고생할 거 뻔히 아는데 그걸 어떻게 보냐. 그냥 아무데나 빨리 기업에 들어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생각 성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안 된다고 그러지? 이 세상에 나를 가장 많이 아는 분이 누구죠? 엄마입니다. 근데 가장 잘 알고 있는 엄마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이 세상에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나를 인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닌가? 아닌가 하다가 아니야. 엄마 생각을 바꿔놓자. 그러려면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의 남편들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꾸기 어렵습니다. 바꾸기 어려운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바꿀 수 있는 건 누굽니까? 나더라고요, 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도요, 나는 바뀔 수 있겠더라고요. 아, 내 생각을 바꾸자. 내 생각을 바꿔서 보여주겠다. 보여주면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동국대학교를 다녔었거든요. 동국대학교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남산. 예, 산 중턱에 있는데요. 거기를 지금 하이힐 오늘 신고 왔잖아요. 하이힐을 신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4년 내내 하이힐을 신으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미래의 박앵커. 별명까지 붙였어요. 박앵커라고. 박앵커, 박앵커. 그때 애들이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얘 미쳤냐 이렇게 봤다고요? 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와, 되게 좋게 봤는데요? 이렇게 봤어요. 그냥 미쳤다 이렇게 말 안 하고요. 그냥 쟤 뭐지? 이렇게 표정들이 되게 막 뭐 이렇게 좋진 않았어요. 어머 너 될 것 같아 막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그 눈빛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주눅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몸의 자세는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여러 방청객분들이 앉아계시는데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봐주시는데 이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다리 이렇게 딱 손 꽂고 이런 분들은요. 좀 더 지켜보겠어. 느낌이 옵니다. 마음이 몸의 자세로 드러납니다. 그런 게 이제 바로 성공한 분들의 대부분의 자세거든요. 성공한 분들은 이렇게 다니나요? 아니요. 이렇게 안 다녀요. 성공한 분들은 약간의 겸손함과 당당함이 자세에 배어 있습니다. 아, 그거구나. 저 사람들의 눈빛이 저렇게 보낼 때 내 생각이 흔들려서 나 주눅들지 말자. 주눅드니까 내 자세가 이렇게 돼서 눈치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지. 쟤는 내 나를 이렇게 보네. 이러면서. 생각 성형으로 펴자. 딱 이렇게 펴니까 여러분 어깨 한번 착 펴서 보세요. 딱 예. 나 못할 거 없다. 예. 딱 펴보세요. 이 어깨 하나 펼 뿐인데요. 좀 든든하죠? 네.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와 이렇게 세상을 볼 때와 이렇게 세상을 볼 때는 엄청난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이힐을 신고 순간 친구들 이렇게 보길래 이렇게 됐다가 아니야 이렇게 폈어요. 그랬더니 대학 졸업할 때 4학년 되니까요. 어머 너 아나운서스러워, 앵커스러워라는 말을 점점 듣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서를 막 넣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됐어요. 감사한 분들이시네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 다 떨어져. 수수수수. 생각 성형은 무슨 막 이러면서 그렇게 4년을 했는데 이게 다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요. 거기서 다시 한번 또 4년을 생각 성형을 했는데 너무나 아깝잖아요. 여기서 무너지지 말자. 아,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더 해보자. 네. 나를 뽑으면 인력 낭비, 돈 낭비, 시간 낭비일 것이다. 그래서 안 뽑을 것이다. 왜요? 나는 뽑아놓으면 어디 좋은 데로 막 날아갈 버릴까 봐. 안 뽑았을 것이다. 이렇게 저를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 딱 해서 이제 안 하고. 제가 선택한 길이었거든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책임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14년을 지내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뭐 우리 부모님 떠미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지금은 TV를 껴안고 사시거든요. 제가 나오는 강연, 제가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 보시면서 이야, 그때 제가 부모님 말을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농약 줄 잡고 있죠. 예, 그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꾸 표현하라고. 제가 작년에 책을 냈거든요. 책을 내기 전에도 자꾸 이야기했어요. 나 하고 싶다.
너무나 하고 싶다. 책 내고 싶다. 라고 했더니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부끄러움하고 똑같은데 부끄럽지만 말을 하면 의식을 하잖아요. 네. 의식을 하니까 책임을 제가 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을 낸다고 했는데 그럼 내야 되겠다. 정말 냈더니 많은 분들이 그 진심을 알아주시더라고요. 네. 하는 일들이 다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고요. 예. 갑자기 말을 바꾸시네요. 이게 했을 것 같아요 라고 나왔는데 안 했고요. 예. 여자들은 한 것처럼 보이는 게 좋아요?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게 좋아요? 안 한 것처럼. 그렇죠. 이게 사회생활입니다. 안 한 것 같은데요. 완전 미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도 5살 난 아이가 있는데요. 저는 남자도 제가 선택했어요. 멋있어. 아니 제가 멋있다고요. 주변에서 이 남자랑 결혼해. 그런 분들 있죠. 엄마가 딱 골라서 야 너는 이 남자야 딱. 보통 직업 너 이거, 대학 너 이거 정해줘 버리면요. 다니면서 이렇게 됩니다. 엄마가 가라고 한 대학이니까. 엄마가 이 남자랑 결혼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별 재미없게 그리고 힘든 일이 오면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엄마가 결혼하라고 했잖아. 근데요. 저한테는 힘든 일이 있어도 제가 선택한 남자잖아요. 제가 책임져야죠. 계속 책임지고 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조금 뭔가 선택의 길에서 주저주저 하신다면 저는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과연 책임이 지고 싶은가 안 지고 싶은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길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 선택이 절대 후회는 없을 겁니다. 근데 나는 책임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전에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제는 말로 어떻게 해요? 표현.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있으시잖아요. 소박한 꿈들. 남편을 바꿔버리고 싶다라든가 엄마 아빠를 바꿔버리고 싶다라는 소박한 꿈들이 있으십니다. 이런 우리가 늘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예? 의사가 돼야 되겠다, 큰 이런 이상과 꿈 이런 것만 아니잖아요. 당장에 무언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프닝 때 지금이 좋은 여자 박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는요. 저는 요즘에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훗날 좋아져야지 이게 아니라 나 지금이 좋고 싶다. 지금이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미래가 행복해지고요. 지금은 바로 그 다음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 공간에 있어도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영혼 없이 흔들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 영혼 없이 힘든다는 건 뭐냐면요. 나의 진짜 영혼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두고. 그래서 실제는 여기 집중을 못 해요. 그러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다. 안 즐거워서 제가 소통의 3원칙이다. 그리고 몸의 자세는 마음에서 드러난다. 이 좋은 말들. 예? 엄청 좋은 말들이잖아요. 이걸 자기 걸로 못 만들죠. 그러면 이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 근데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울림을 주신 분들은요, 지금 주인의식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알려드린 거는 우리 선생님 것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요, 부러움, 학교 다닐 때부터 부러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부러운 친구들 보면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부러우면 지는 거야? 부러우면 진짜 지는 건가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부러운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 이렇게 털부츠. 너무 예쁘네요. 어디서 샀나요? 그래서 정말 사는 거 어디서 샀나 물어봐가지고 거기 가서 사서 내 걸로 만들면 그거는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 진짜 예뻐요 하면 듣는 사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저 사람한테도 마음에 들었던 거였구나 하고 상대방도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내가 부러워한 무언가가 내 것이 될 수 있더라고요. 네. 저 친구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지? 저 친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여자친구를 만났지? 라는 비법을 자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으려면요.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딱 이러면요. 절대 말하지 않겠어. 저 부추. 털 부추. 이렇게 되거든요. 예,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분도 모르고 나도 부럽지만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러운 게 있으면요, 그 끝자 조금 부끄러움 빼시면서 그냥 건네보세요. 건네면 상대방도 의외로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내가 물어보기 참 잘했다. 물어보면 사람들은 답을 얘기해 주려고 하거든요. 네. 내 것이 딱 돼서 야,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사람은 성장할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지금의 나. 그럴 때 내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근데 불행의 시작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요즘에 그 SNS 막 있잖아요. 네. 사진들 올리고 막 이러는데요. 저희 동기 아나운서 혹은 저희 뭐 리포터 후배들을 보면은요. 시집들을 잘 가가지고 이렇게 예? 남편들 잘 만나가지고 비행기 타면 뭐 무슨 석이 있죠? 엄청 좋은 석? 예, 그런 석 있어요. 그런 석에서 이렇게 딱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 그거를 보는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러워요. 예. 부러움 이전에 마음이 이래요. 이게 뭐지? 얘 뭐지? 남편 잘 만났어. 예. 막 그거 백 좋은 거 메고 막 이렇게. 그런 백들 있잖아요. 좋은 백들. 막 이렇게 일 안 하고 저는 지금 막 일하고 있고 그런데 막 되게 좀 불행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그게 뭐냐면 비교해서 오는 거죠. 네. 근데요 가만히 놓고 보면 난 행복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과거에 고추 따고 깻잎 따고 농약 칠 때 줄 잡던 여인이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앉아있는 가운데 내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가고 있구나를 생각하면 행복하고요. 이게 눈이 내렸잖아요. 눈이 내린 모습을 어떤 분이 그래요. 강연장 오기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이 눈이 쓰레기 같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전화번호를 막 묻고 가요. 그분이 처음에 자세가 어땠냐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몸의 자세는 마음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보셨어요. 이렇게. 정말 눈을 쓰레기로 보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오시더니 전화번호를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보고 이게 피드백을 다 해주시는데요. 들어올 때 그 눈이 쓰레기 같았습니다. 근데 나가는 이 순간 그 눈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다 마음에서 오네요 라는 메시지를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네. 예. 근데 그분은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거를 그냥 받아들이신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러고 계시나요? 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정말요?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끈을 빼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 또한 전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어디선가 재밌게 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하려면은 끈을 빼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재밌게 사는 법 중에 콧노래 부르기가 있더라고요. 네. 콧노래 잘 부르고 계세요? 네. 이쪽은 전혀 없으시고 여기 있다. 예. 콧노래는 어떻게 부릅니까? 이렇게 부르죠. 네. 예. 근데 콧노래를 주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부르세요? 혼자 있을 때 부르세요? 혼자 있을 때. 저는요, 여럿이 있는 곳에서 부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뉴스를 진행을 하다가 뉴스가 원활하지 않을 때 있죠. 많이 버벅이고 막 씹히고 말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이 원고를 들고 나갈 때 나 혼날 것이다. 이런 느낌이 있죠. 네.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나갈 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제가 생각성형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생각성형을 좀 할 수 있을까? 콧노래를 불러봐야지.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딱 원고를 끼고요. 이렇게 국장님 이렇게 있는데 이 콧노래 불렀어요. 그랬더니 국장님이 혼내려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콧노래 소리를 듣고 잊어요. 그리고 그 콧노래 소리를 들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좋아지는 표정과 더불어 자기 자신도 기분이 괜찮아집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실 텐데요.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콧노래 한번 다 같이 불러보시는 거. 여러분 식대로 음정 박자 다 무시해도 돼요. 콧노래. 괜찮잖아요. 네. 그쵸?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콧노래. 하나, 둘, 셋. 이게 뭔가요? 이 우울한 분위기는? 밖에 눈도 오는데. 이거는 콧노래가 아니에요. 본래는 밝고 경쾌해야죠. 이걸
이걸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이게 마음이 울렁울렁 울렁 해야 되는데 예. 자, 다시 한 번만 조금 여러분 기분 이렇게 하면서 자세 조금 바꾸시고 자세 예, 바꾸시고 자, 기분을 이렇게 살짝 업을 시키면서 콧노래 실어서 사람들 있는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조금 좋아졌어요. 예. 조금 이제 나비가 날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좀 이 콧노래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깔깔깔 웃는 거래요. 어떤 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여기도 지금 소리 내서 웃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분들한테 자꾸 눈이 가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웃어요. 웃은 좋은 일이 있는데도 이렇게 웃어요. 웃는 거 맞죠? 그러면 소리를 내질 않으시더라고요. 왜 소리를 안 내서 소리 내면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워서요. 아니요, 조금만 용기 내서 한번 자, 소리 한번 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시작하시게요 했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분이 지금 앞에 우리 방청객분들처럼 소리 내서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네. 야, 나 원래 이렇게 크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이야기 했죠. 동굴과 빛이 있는 광장 얘기 했잖아요. 네. 동굴 속에 이렇게 있다 보면 어느새 적응이 돼서 막 보여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나 살만해 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제가 막 웃으세요 막 여기서 막 정말 어머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밝은, 과하게 밝은 이런 걸 시키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나 어둠, 나는 이게 편해. 어느새 너무 그게 편해져 버리신 거예요. 그러다가 웃음도 같이 없어지신 거였죠. 네, 아닙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손짓하면요. 그래 볼까요? 부끄럽지만. 예, 해볼게요. 슬금슬금 나와서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제가 어느새 웃고 있네요. 이렇게 웃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속마음을 전하시는데요. 자살을 기도하려고 했던 분도 있으셨어요. 근원은 사람들의 눈치 보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자살을 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웃고 있는, 강연을 들으면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그런 분들을 주로 만나면서 이분들이 보니까 자기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소중하지 않으셨습니까? 물었더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래요. 그럼 부모님이 사랑하실 때는 본인이 소중하셨다고 생각했나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어떤 연인은 남자친구가 이렇게 떠나고 나서 그때부터 나는 소중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막 살기로 했대요. 막 살아, 오빠. 아무 오빠나 만나. 막 이렇게 막 살아야지. 이러시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요, 누군가가 사랑해줘서 자기가 소중했더라고요. 네. 주변의 눈치를 너무나 의식해서. 연예인들 중에 그런 분들 있죠. 팬들이 있다가 어느 날 팬들이 질타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팬들이 떠나가면 목숨을 함부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연예인이 존재했던 거였어요, 보면. 그들이 사랑을 줘서. 근데요, 정말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잘 살아가는 분들은 나를 참 많이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옆에 있는 사람도 진짜 소중하게 여깁니다. 귀히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나를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또 한 번 어색한 걸 시켜드리려고요. 뭐냐면요, 제가 당신은 하면 여러분은 나는 소중해 하는데 이게 되게 어색하고 부끄럽고 유치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끈을 빼는 작업인데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없다고, 머릿속에 지우개를 가지고 이분들이 없다고 정말 오로지 나만 생각하셔요. 나만 소중해, 눈을 감고 소중해 이렇게 해주세요. 예예, 해주시는데 의식하면 이런데 시키니까 한다. 빨리 끝내자, 완전 어색해 이러시거든요. 예. 자, 이번에는 진짜 눈치 보지 마시고 내가 부끄러움에